지금 우리가 피자를 먹고 왔는데 네. 저번에 네. 우리 사연 소개해드렸던 네. 울산에 사시는 분 네 그분이 네. 감사하다고 피자를 나. 네 아, 기분이 아니 그보다 그 헤어지라고 너무 하신 그 네. 개발 선생님이 너무하다 그러던데 아 그래 아. 아니에요 네. 나중에 너 내 네. 말을 들을 걸 그런 생각 할 걸 내 말을 들을 걸 네 그때 서울에서 네. 이제 어. 서울과 울산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시던 분이 이제 뭐 주말 부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고민 보내주셨던 분이죠. 네. 네. 그래서 피자 하나 아, 싸주셔서. 네. 아, 감사하네요. 그나마 그때 상담해드렸던 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피자까지 보내주시고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게스트분 성적표부터 말씀드릴게요. 글이 373개. 댓글이 2,593개인데요. 네. 추천이 댓글보다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추천 수가 3,034개예요. 오. 엄청 많이 받으셨죠? 뭐 그리고, 재밌는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가? 그리고 학계가 37개예요. 네. 학계 되게 많이 가셨어요. 이분은 다른 말은 뭐 별로 필요가 없어요. 딴지 행동 클럽의 행동대장이십니다. 뭐 이쯤하면 다들 아시겠죠? 태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네. 총무형 인간. 그동안 딴지 그 본격 게시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 처음으로 저는 이미 아는 분을 지금 모셨어요. 다 처음 뵙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분하고는 제가 저도 여러 번 뵙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네, 그랬었죠. 태드님 원래는 라디오 게시판 네, 그 원래는 제가 계셨었죠? 네. 팟캐스트를 굉장히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딴지 밖에서 하는 팟캐스트도 많이 들었고 네. 이제 안에서 하는 팟캐스트도 거의 다 듣고 있고 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이름이 종종 언급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가옥걸 가옥걸보다도 뭐 하이피델리티나 뭐 이런 쪽에서 슈스케나 슈퍼스타 K 거기서도 다 들으시나 보네요.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일 재밌나요? 저는 하이피델리티하고 가옥걸이 제일 재미있고요. 아. 네. 네, 슈퍼스타 K도 굉장히 응원하면서 듣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 거기 그렇구나. 진행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콘텐츠도 좋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좀 그런 게 굉장히 좋아서 네, 재밌게 듣고 있어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네요. 부들부들. 아 본개방도 본개방도 당연히 좋아하니까 네. 네, 여기 또 나와서 뵙고 싶었고 저는 이제 팟캐스트 전에 하이피델리티를 번개를 했을 때도 한번 나가봤는데 네. 그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방송을 물론 이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되는지는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마 잘 뭐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힘들잖아요. 이렇게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뭘 네.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엔지니어 분도 또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하는 그 지나는 과정이 네. 힘들 거라고 생각돼서 저는 다 고마운 마음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마우니까 좀 티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테드님을 뵌 지가 여러 번째인데 네. 이번이 한 네다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제일 초췌해 보여요. 왜죠? 아, 제가 네, 어제 그 이유가 있죠. 지금 네. 목이 좀 많이 부어 있는 게 네. 그게 뭐 제가 어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잠을 너무 13시간 잤거든요. 코를 너무 골아서 목이 부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 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목이 너무 아픈데 말을 못 하겠는데 막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제가 어저께 그 콩지머리 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로 아 그렇죠. 예. 제가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테드님이 13시간 동안 코를 너무 골아서 네. 목이 부을 정도로 아, 네. 뭐 소리쳐서 그런 거 아니라 그만한 이유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3시간 동안 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이 지금 3월 6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3월 4일 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에서 뭐 방송을 그동안 꾸준히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꽁지머리님이 이제 광화문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셨는데 3월 4일 날 오후 4시부터 꽁지머리님과 딴지 행동에서 네. 이제 여러분이 같이 몇 시간이죠? 24시간 20분 정도 했습니다. 24시간 20분 그냥 계속 네. 스트레이트로 24시간 20분을 네. 네. 그러면 밤을 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24시간 20분 동안 1인 시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다인 시위이긴 하죠. 네, 릴레이로 했습니다. 네, 릴레이 형식을 한 1인 시위라고 할 수 있죠. 네.
전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때문에 이제 그 꽁지머리님이 시위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취지가 약간은 좀 다른가 봐요. 그게 원래는 네. 원래 꽁지 선생님은 3월 1일 정도에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때 네. 응원에 대한 24시간 1인 시위를 하려고 하셨었어요. 응원. 아. 네. 그거에 대한 그 노고가 너무 고맙고 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근데 그게 3월 1일 새벽에 그 중단된다는 얘기가 나오셔갖고 아 이거를 못 하고 계셨다가 약간 목적을 바꿔서. 네. 원래는 이제 테러방지법이 더 우선이긴 한데 테러방지법 반대를 하는 내용이 우선이긴 한데 그거를 한번 꼬아서 네. 왜냐하면은 1인 시위 자체가 일몰 네. 이후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일몰 이후에는 할 수가 없고 24시간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한번 그 시위 내용을 한번 비틀어서 필리버스터 1인 그 아.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시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이전에 한국이 하기 전에 했었던 그 기록이 24시간 18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물론 저희가 그거를 릴레이로 하긴 했지만 계속 또 들었어요.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말을 하고 아, 그랬어요? 계속 말을 하고 심지어 이제 꽁지 선생님은 처음에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시겠다는 걸 이틀 전에 올리셔서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릴레이로 좀 쉬셨으면 릴레이로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너무 네. 힘드신데 아무리 강골이라고 하시지만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 릴레이로 게시판이나 뭐 이렇게 저희 공지를 올려가지고 참여자를 받아서 새벽 시간 때까지 그 참여하신다는 분들 그 순번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 약간 그렇죠. 이제 저 엄밀히 말하면 필리버스터라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약간 뭐 딴지버스터라고 하면은 되려나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미를 부여해서 네. 20 그 세계 신기록을 24시간 20분을 채워서 종료를 했습니다. 3월 4일날 광화문에 계셨고 저는 3월 5일날 청계산에 있습니다. 네. 이때가 그 날씨가 그 겹치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가 와서. 그렇죠. 3월 4일 오후 4시면은 24시간을 넘게 쓰면 그야말로 3월 5일 오후 4시 한 30분경까지. 4시 20분까지. 네. 네. 그때까지 했었는데 제가 가장 콜딱 젖었을 때가 3월 5일날 오후 한 2시부터? 네네. 네, 그때쯤부터 폭우가 쏟아져갖고. 천둥 번개도 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게요. 뭐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내렸다고 네네. 하는데. 그럼 그날 비도 맞으셨겠네요? 네, 그 우위를 있긴 했지만, 원래도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솔직히 24시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네. 근데 일기예보가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비였나 봐요. 그래서 계속 늦춰져서 비가 오긴 할 텐데 좀 나중에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밤에 이제 비가 한번 많이 왔고요. 네, 아, 그렇죠. 밤에 왔었죠. 네, 네, 밤에 비가 한번 많이 와서 이제 신발 제가 그 생각을 잘 못해서 신발이 방수가 안 되는 신발이어서 네. 신발이 젖으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죠. 그 신발 뭐 비닐봉지로 싸서 올렸다는 네, 얘기도 그렇죠. 올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 구간에는 다행히 이제 비가 안 와서 네. 그렇게 힘들지 않게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했는데 다음날 그 오전 산에 계실 때 저도 청계산 그쪽에 등산을 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아, 비가 오니까 분명히 정상파 몇 명은 무리해서 산행을 할 텐데 무리해서 산행했어 네. 여기 계십니다. 오, 하다가. 무리.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좋은 취지에서 행사를 했는데,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 현장 사진이 이거거든요. 아, 그쵸. 아, 예, 네. 저거 봤어요. 피켓을 우산 삼아서. 네,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네. 우박이 너무 아프도록 내리는 거예요. 네. 신발 다, 등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발이 안 젖었으면 하는 바람에 막 이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피켓을 이렇게 위로 들고, 네. 옆으로는 우산으로 막고 잠깐 그 한 20분 동안 그렇게 비를 막았는데 홍지 쌤이 약간 혼내셨죠. 신성한 피켓을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약간 혼이 나기도 했지만 뭐 홍지머리님도 너무 원칙주의자야. 사람이 먼저인데 정말 그 원칙적인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홍지머리 선생님은 저희가 교대를 해도 광장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으시고 음식을 거의 안 드셨어요. 물도 거의 안 드시고 화장실도 본인이 24시간을 하려는 계획 때문에 소변통을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숨겨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만요. 네, 뭐 그 저희가 앉아서 잠깐만 그 저희 그 같이 하신 분들 중에 그 우짜우소 아톰님이라고 네. 그 저희 행동의 총 걸기 때도 같이 나오셨다가 그 놀이당 그 노란 리본 클럽에서 했던 행사도 같이 했었고 나쁜 나라 상영회도 같이 했었고 그때 네. 많이 나오셨던 분이 지금은 그 광화문에 있는 노란리본 공작소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네, 우짜우소 아톰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캐릭터세요. 그 어제 그 산에서도 만났어요. 아, 네. 아, 네. 여러 군데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화문에서 새벽까지 네. 있으시다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시간대가 출몰이 거의 막 동해번 쪽 서해번 쪽. 네. 나는 어제 광화문에 있다라고 들었고 광화문에서 밤을 샌다라고 들었었는데 아침에 그 청계산에 와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네. 여기서 한 6시인가 5시 반 사이에 아마 그쪽으로 7시 정도인가 그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등산을 네. 하신다고.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 비를 맞고. 네. 그리고 끝나고 복귀를 또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광화문으로 또 바로 가신다고. 네. 광화문으로 종료가 조금 넘어서 이제 광화문에 도착하셔서 좀 종료를 같이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조금 속이 상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그분이 이제 공작소하고 친분이 많이 계셔서 그 꽁지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거기서 잠깐씩 앉아서 쉬기도 하고 새벽에 쓰신 분들도 와서 잠깐 거기서도 대기도 할 수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됐죠. 노란 일본 공작소에서. 사실 어제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네. 저희 애들을 끝까지 올라가게 했던 게 아토님이셔갖고. 제일 컸다. 네, 저희 애들을 이렇게 막 너무 친절하게 돌봐주시니까 저희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네, 끝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애들 되게 좋아요. 네. 네, 아무튼 지금 테드님을 통해서 3월 4일 날 있었던 이제 필리버스터와는 별도로 딴지 게시판에서 자발적으로 필리버스터 참가 의원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한 24시간 1인 시위. 물론 이제 릴레이 시위였지만 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저희가 오늘 테드님을 모신 거는 단지 이 건 때문에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했었던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렇게 역사가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테드님이 아마 게시판, 저희 특히 이제 자유 게시판에 출연을 하시게 된 거는 게시판 사태가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일이었어요.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디오 게시판에서 네. 주로 이제 팟캐스트에 대한 뭐 후기랄지 뭐 의견들로 주로 활동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유 게시판에서도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맨 처음 일이 아마 꽁지머리님과의 그 인터뷰였어 쪽에?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 네. 네, 꽁지머리님과 인터뷰. 네. 그 나름 저희 게시판 방송하고도 좀 인연이 있죠. 이제 게시판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저희 꽁지머리님 인터뷰 때 방송을 듣고 뭔가 좀 자극이 되셨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원래 그런 생각은 다 이제 갖고 있었는데 꽁지머리 쌤이 거기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네. 사람들 참여가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네. 관심을 계속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네. 그리고 본인이 글을 계속 올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이제 그렇죠. 연세도 많이 드셨고 계속 올리는 것도 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러면은 한번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도 하고 네. 그 본계방에서 네. 말씀하셨던 후기도 좀 다뤄보고 그런 식으로 그냥 소개하는 느낌으로 네. 이제 한번 가서 후기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네. 뭐 시위 참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정치 참여 운동이라든가 그런 건 안 하셨었나요? 전에는 그렇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었는데 네. 많이는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가서 보고 느끼고 오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단체 소속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 네.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뭔가 그 참여해 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게시물도 올리고 뭐 계좌로 돈도 받아서 뭐 이것저것 사서 뭘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네, 그 계기가 됐던 게 꽁지머리님과 인터뷰를 듣고 네. 이렇게 혼자서도 뭘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하시게 됐던 거고 그래서 실제 이제 만나셨었다는 거잖아요. 네. 광화문에서 한번 뵀었죠. 네. 광화문에 네. 보고 그때 우셨다고. 이게 안 그럴 수가 네. 없어요. 본계방을 네. 들으면서도 계속 그랬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그 어제도 이제 한참 길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왜 네. 예전에 본계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누구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뭐 그릇 얻어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그 꽁지쌤을 보면 좀 울컥하는 게 있죠. 저는 이제 근처에서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만나고 오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네,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이제 그 인터뷰도 했었지만 저는 이제 호요 PD랑 직접 가서 뵀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멀리서 이렇게 딱 보여요. 꽁지머리님이 보이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미안해지는 마음, 뭔가 좀 죄송한 마음 그런 게 들면서 저 역시도 그때 좀 약간 울컥했던 면이 좀 있었어요. 아마 꽁지머리님 직접 찾아가서 뵀던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그분이 되게 무섭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저분 혼자서만 저렇게 힘들게 계시는구나. 뭐 이제 그런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느껴지죠.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는 것도 이제 인기척도 잘 못 느끼시면서 그냥 꼿꼿하게 저기 뭐죠? 게시판이 아니라 네. 표가 담긴 걸 들고 계시는 걸 보면
예, 마음이 좀 짠해지는 게 있죠. 그때 인터뷰 내용을 저희 게시판에서도 올려주셔갖고 이제 공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차 민중총궐기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해야 되나? 아, 일단 1차 민중총궐기를 혼자 먼저 갔다 왔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죠. 네. 네. 처음은 1차 민중총궐기를 혼자 갔다 왔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원래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편이어서 네. 그 공연 사진 같은 걸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카메라가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1차 민중총궐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현장의 상황을 네. 가서 직접 보고 저도 직접 느끼고 이제 사진으로 남겨서 와서 이렇게 그쵸.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네. 있었죠. 그렇죠. 1차 때는 그러니까 사전 준비는 안 하셨고 1차 때는 그야말로 이제 참가기. 네. 예, 이제 그거를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셨던 거잖아요. 그때 무슨 뭐 지옥 불반도 헬조선 뭐 그렇죠. 그런 사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대학로에서 이제 네. 청년 총궐기를 집회에 참가를 하고 네. 그 행진을 따라서 이제 그 종로 쪽으로 갔는데 네. 광화문에 진입도 못 하고 막힌 상태에서 네. 물대포로 직사하는 거를 보고 그랬죠.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사진을 찍고 그때가 네. 물대포가 이제 나왔고 특히 또 이제 백남기 선생님이 네 저도 굉장히 가까이서 봤었어요 그 상황 아, 쓰러지시는 거 네. 아. 가까이서 보고 사진으로는 겨를이 없어서 남기지는 못했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네. 저는 그 마무리까지는 잊지는 못했는데 네. 그 물대포를 직사를 하는 상황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고 네. 이제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한테 바로 발 아래까지 위협 사격을 하는 네. 거기서 좀 더 가까이 오면 위로 쏴버리겠다는 게 명백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되게 가까이서 봤었어요. 네. 네.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뭐 무섭지 않아요? 무섭고 일단 아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막 네. 그냥 원래 집회 참가자가 아닌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네.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많이 남겨야겠다라는 생각. 아, 그 기록을. 네.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 네. 그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그 후기를 남기는 게 맞는 걸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때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아마 그때 현장 가신 분들 없었죠. 네. 요즘 아마 이 방송 들으실 분들 중에도 그때 현장에는 없었을 분들이 많으실 테고 이거를 그때 그 현장에 바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분노심이 있기도 생기기도 하겠지만 저 같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저렇게 사람이 막 다쳐서 막 꼬꾸라지는데. 그렇죠. 예. 테드님은 그때 1차 민중총궐기 때만 해도 그냥 꽁지머리님과 만나고 나서 나름 이제 뭐 생각이 들어갔고 나도 한번 현장에 한번 있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셨다가 그 현장을 그야말로 목격하고 나서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2차 총궐기 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네, 뭐 순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를 다녀왔고 꽁지머리 쌤을 보고 네. 그 게시판에 있는 후기를 보니까 네. 이제 저랑 친한 지인이 있었던 분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네. 딴지일보에 계셨던 분들도 현장에 많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게시판에 그런 요청이 올라왔었어요. 누가 사람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 이제 꽁지머리 선생님이 깃발 하나만 만들어서 같이 데리고 나가라. 아 그게 좋겠다. 어쨌든 시위라는 거는 어떤 위력의 표시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를 어떤 인원의 모습으로 네. 나타내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2차 민중총궐기 때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5년 12월 5일날 네. 2차 총궐기 때 드디어 이때 그 덜덜덜 깃발이 예. 이때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덜덜덜 깃발 맨 처음에 그 디자인도 다 그럼 테드님이 하셨던 건가요? 네, 그 어떻게 까칠한 살토시 용이 그 기술을 저하고 오랜 지인인데 예.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지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도 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을 텐데 저희가 게시판 이용자지 딴지일보를 대신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딴지일보도 언론사고 이게 노출이 네. 되는 것도 조심스럽고 네.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아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웃긴 거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저거는 뭐예요? 막 어떻게 있는 거예요? 보고? 네. 네. 어떻게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무서우면 나오지 말. 그 뭔 디귿디귿디귿이니까 그렇죠? 뭔지 모르겠다고. 무슨 종교단체인가?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 모르시는데 물어보시면은 굉장히 막 쭈뼛쭈뼛하고 네. 그냥 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인터넷 쪽 그 같이 생각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 대충 얼마 버리고 뭐 네. 그랬죠. 대략 이때 몇 분 정도가 모였어요?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 한 25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셨죠. 예.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뭐 적은 숫자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무슨 공지를 무슨 딴지 행동당을 만들어 갖고 공지를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게시판에다가 테드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모였던 인원이 한 25명? 네. 그 정도. 그 정도면 본인 생각에는 적지 않은 수였다.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였죠. 그날 끝나고 벙커 오셨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때 방문하셔갖고 뭐 네. 호요요 화이팅이었나요? 그 뭐였죠? 저를 화이팅. 네. 아니, 그날 네. 이제 방문 드려서 뵙고 네. 네. 그랬죠. 네. 그때는 이제 간발의치로 제가 못 뵀었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때부터 이제 그 단톡방도 만드시고. 네. 그 단톡방도 그 다음 청골기 때였나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네. 어디 다른데 좌표가 노출이 됐는지 이제 와서 막 그 분탕을 치는 거예요. 아, 그게 들었어요. 네. 네. 단톡방에. 네. 오. 와, 와서 막 비하를 하고 막 그런 게 생겨서. 제가 방장이었으니까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 내보내면 네. 어느 수가 넘어가면은 네. 내보내는 사람이 저를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내보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저는 단톡 기능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돼요. 그때는 휴일이었으니까 그런 본사에 통화를 할 수가 없고.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단톡이 막히고 이제 텔레그램으로는 계속 내보내고. 네,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네, 단톡방 뭐 주소, 뭐 텔레그램 주소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네, 그 저희 그 클럽 쪽 위쪽에 공지사항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플랫폼을 굉장히 여러 개 쓰시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의 옐로우 페이지, 네. 텔레그램. 뭐 이렇게 있는 거 제가 아는 거는 다 만들어서 일단 하나만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그게 좀 게시판에 오셔서 그걸 확인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돼서 가급적이면 다 모든 채널에다가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야, 꽤 번거로운 일이실 텐데. 그게 이제 제가 무슨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딱 어떤 것만 그때만 하는 거니까 사실 네. 그렇게 많이 올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 네. 그때 코피 나셨다고. 아, 그때 제가 1차 네. 민중총궐기 때 한 50m 정도 밖에서 네. 카메라를 보호해야 되니까 50m 밖에서 그 직사를 하는 걸 보고 사진을 찍고 막 했었는데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쨌든 그 캡사이신이 섞여 있잖아요. 아. 네. 기침이 계속 나는데 어느 순간에 팍 하고 코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코피가 팍 터지고 처음에는 저는 이게 매워서 콧물 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막 피가 막 엉망진창이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겠는데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야말로 전문 시위꾼이 돼갖고 전투적으로. 네, 그때부터. 네, 경찰들도 이제 부대끼면서 정말. 예전에는 경찰한테 걸릴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부터는 경찰과 싸우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랐겠네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그때 이제 한 뭐 30분 가까이 이제 오셨을 때 사실 그 중에 아는 분이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죠. 네. 다 처음 없죠. 보는 분이었잖아요. 되게 어색하죠. 어색하죠. 까칠한 쌀뜨씨님이랑 네. 오렌지. 네. 그분 빼고는 하고. 나머지는 뭐 근데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닉네임을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아브락사스님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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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저희 다른 그분 라디오 채널에서 시간에서. 많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침묵질을 할 때는. 네. 아,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침묵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어색하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빨리 좀 친해지려고 이제 보통 술을 먹거나 네. 뭐 음식을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고 시위라고 하는 또 나름 또 어쩌면 무서운 일일 수도 있고 뭐 경건한 일일 수도 있고 이거를 갖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뭐 원래 그 게시판에 그런 요청이 있었으니까 원래 참여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고 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저 백남기 농민이 그 이번에 해고 계신 데가 이제 네.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모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끝나고 우리 벙커원에 가서 분탕질을 치자. 재밌게 놀다가 수뇌부 있으면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자. 그런 게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아, 나름 그래 스케줄을 짜갖고 시간표를 네. 한 게 좀 벙커원을 유도할 수 네. 있는 벙커원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뭐 심지어는 저희 그 3차 민중총궐기 때 미어구요라는 분은 네. 물론 장난이겠지만 호요 PD를 보기 위해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네. 얘기도 하셨고 뭐 네. 순회부 저희 그 이용자 분들이면은 뭐 본개방을 듣든 안 듣든 개발 순회 그 네. 가지신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다 친근하고 실장님에 대한 뭐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 그날은 이제 뒤풀이를 했었죠. 네, 뒤풀이를 아 아침까지 밤새서 네, 저는 네. 그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게 이제
왜냐면은 그때 오셨던 분들이 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저처럼. 네, 다 운동을 하셨던 분이 아니고 네. 어떤 분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세월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네. 어떤 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네. 그 한두 분 정도는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놀란 게 그 집회 참가한 적이 없으신 분이 태반인 상황이 되게 놀랍고 저도 신기하고 왜냐하면 집회를 참가한다는 게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야 뭐 주최를 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네. 거기 이제 주말에 또 시간을 쪼개서 날씨도 궂은데 나와가지고 집회에 참여를 하고 행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래서 25명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기도 게시판에 올려서 아 이렇게 참가를 했다. 단체국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자, 각자의 뜻에 그 맞춰서 움직이고 구호를 하고 그렇게 네. 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었던 거죠. 네. 그때 올렸던 사진이 그 술잔 건배하는 사진들 그 새벽에 1차 때였죠. 네. 네. 새벽에 했던 것들. 막 뭐 술 취해서 주사 부리는 분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끝까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닌데 네.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뒷풀이 때 사고가 있을까 봐. 네. 그 뒷풀이에 사고가 있으면 항상 그 행사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아,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집이 멋진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집은 네. 그때도 부산에서 올라오셨고 네. 수원 쪽, 인천 쪽에서 계속 오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서 다 돌아가시라고 새벽 시간대 조금 늦게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 있었던 것도 술 많이 먹지 말라고 계속 네. 단돌이를 하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술 취하는 분은 한두 명씩은 꼭 나올 텐데. 아,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심하진 않았어요. 다행이라고 네. 해야 되나? 계속 제가 뭐 말씀을 드려서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네. 뭐 거기서 1차, 2차 민중총궐기 때 커플도 한 분 생기고. 아, 커플 생겼군요. 우리 왔던 일이 생겼군요. 네, 정말. 아, 심지어는 네. 커플인데도 당당하게. 네. 커플이 시위를 참여하는. 커플로 와서 시위를 참여하는. 와, 그래, 저기다 탕탕탕. 네. 네. 저기다 쏴라. 그래서 거기 이제 오셨던 분들끼리 이제 나중에 중간에 먼저 돌아가시는데 세 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이 하나 탄생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야. 지금도 역시. 아마 예, 사귀고 계실 겁니다. 그럼 그때 닉네임을 커플이... 말씀드려도 되나? 아, 그럼 그때 커플이 안 된 분들은 네. 다음에 안 나올 거예요. 글쎄요 네. 모르겠어요. 뭐 나오실 수도 있고. 네. 저도 이제 그 침묵질이라고 해야 되나 번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경력으로. 나름 무시하지 못할 세월을 보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게 술 먹자는 모임이든 아니면 시위를 위한 모임이든 그런 일은 당연히 생겨요. 이제 일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뒤풀이 하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 마음 맞는 사람. 당연하죠.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역시 이게 뭔가 그 사회 부적응자 뭐 뭔가 사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이용해서 뭔가 레저 활동을 하려고 나온 것처럼 네, 뭐 연애질을 하려고 네. 뭐 시위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런 걸 왜곡을 하죠.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 일부인 건 맞아요. 일부인 건 맞는데 그 전부인 건 아니죠. 네, 그 게시판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게시판에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커플 뭐 여자 만나려고 뭐 이렇게 네. 그 시위에 참여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반대 목소리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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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리고 또 모르는 분들이랑 또 그런 자리를 가지는 게 익숙한 게 저는 예전에 저는 컴퓨터를 일찍 배우기 시작해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는 온라인 텍스트 온라인 모드 게임이라고 네. 리니지가 시작이 되기 전에 텍스트로만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단체 유저가 머드 게임이라고 네. 해서 단군의 네. 땅이나 뭐 주라기 월드나 그때부터 네. 굉장히 그거를 즐겨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끼리 노는 게 재밌어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때 단체 모임을 가지게 되고 50명이 가까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 먹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심야업이 안 됐을 때거든요. 신촌에서 술을 먹는데 그래서 그때 신촌에 기억이 나는 게 치크 파티라고 어떤 술집을 섭외를 해서 들어가서 셔터를 닫고 밤새 술을 먹고 아. 뭐 그런 적도 많았고 네.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안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생긴 지 몇 개월 돼 되셨나? 아닌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 말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어울려서 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한데 재밌는 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때 실컷 놀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 네. 네. 어쨌거나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게시물을 올렸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퍼왔어요. 그 집회 12월 5일날 2차 총궐기 때를 참가하고 나서 이제 후기를 올려주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집회가 평화적이었다거나 폭력적이었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집회의 본질은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다. 이 영향력의 크기는 참여 인원의 규모다. 내용이 좋은 행사에도 참여 인원이 적은 것보다 많았을 때 사회를 흔들고 문화적으로 재해석된다. 시위 인원은 나의 합산이다. 집회 내용에 찬성하는 내용이 있다면 시위에 참석하라. 이 내용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뭐 제가 쓴 글이 아니고 네.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 글을 읽고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거를 테마로 해서 그 총궐기 그 후기를 이제 한 거였고요. 그렇죠. 요 핵심 네. 내용이 시위 인원은 나의 합산이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제 내가 나가야 한 명이 더 생기는 거고 그거를 그냥 집회 내가 뜻이 같더라도 네. 방관을 하고 있으면은 규모가 어쨌든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3차 총궐기 때 12월 18일 3차 총궐기 때 이런 표를 쓰셨더라고요. 플러스 원을 위하여. 네. 네. 더하기 2를 위하여. 네. 그 네. 앞에 거랑 이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썼었죠.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본격 게시판 방송 만들 때 이제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게 된다. 혹은 사소한 것들이 뭉쳐져서 중요한 게 된다. 이제 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네. 그런 취지에 딱 걸맞는 이제 그런 표시인 것 같더라고요. 플러스 원을 위하여. 나가서 뭐 무슨 세상을 뒤집어갖고 자기가 혁명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옳다고 생각하거나 동의한다면 나는 거기에 더하기 일을 하러 나간다라는 거죠. 그 시위에 나가서 무슨 역사에 무슨 뭐 증인이 되고 뭐 그런 막 비장하고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더하기 일을 위하여 나는 나간다. 3차 총궐기 때 이때부터는 경찰과의 충돌이라던가 뭐 그런 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네, 대체로 그냥 평화적으로 네. 행진만 벌이고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네. 1차 때 워낙에 그런 게 있었고 네. 이제 2차 때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또 번갈아서 나타나진 않을까? 네. 어쨌든 저는 사람을 모아서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항상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네. 항상 그 집회 전날까지 전전날까지 이제 금지한다. 뭐 어떻게 엄벌에 처벌하겠다. 뭐 그런 언론이 계속 나오고. 또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네. 사람들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들고. 네. 그 한편으로 또 저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쩌면 이 책상머리에서 이런 시위 현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얘기인데 이런 시위 현장에서 뭔가 사고가 나야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결집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그 기득권자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뭐 좀 뭐라고 할까요?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이기도 할 텐데 어떠세요? 거기 실제 나가셨을 때는. 뭐 저도 물론 그런 기폭제가 있을 경우 트리거가 있을 경우에 네. 사람들의 주의를 더 환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1차 때 그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신 게 경찰 측에서 봤을 때도 장인애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로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거를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었고 네. 그게 실제로 그 어떤 기폭제가 돼 나는 사건을 안 발생시키면서도 네. 집회에 참여하는 거를 굉장히 현장에서 어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차선을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찌어 죽게 생겼는데 안 넓혀준다거나 공간 확보를 안 해준다거나 그래서 참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네. 불편하게 만들고 네. 네. 돌아서게 만들고 약간 그런 전략이 있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경찰들이 뭔가 뭐 폭력적 진압을 안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한 걸 수도 있겠다. 그렇죠. 물대포만 네. 해도 사실은 방송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위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현장에서 맞아봤을 때는 그 물대포에 가루가 들어있어요. 녹지 않은 캡사이신 가루가 들어있어요. 멍이 들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그게 방송으로 봤을 때는 장인애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고 그런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지 않았나. 그 방송에서 또 다뤄주지 않으니까. 네. 네. 이때부터 3차 때부터 그 참여 인원들은 좀 어땠어요?
그 2차 때 많았고 3차 때는 조금 더 많았어요. 조금 더 많았나요? 네. 네. 1차 때에도 사람이 많아서 좀 놀랐던 게 집회에 참여하고 중간에 행진이 시작되면서 25명으로 시작됐다가 네. 집회에 참여하고 끝나고 행진이 시작되면서 개인 사정으로 한 빠지셨거든요. 네. 5명, 6명 이렇게 빠지셨고 네. 20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쭉 계속 종로가 쪽으로 진행하는데 광장시장에서 저희가 자리가 이제 다른 민주노조 쪽이랑 겹쳐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사회단체 쪽으로 이렇게 빼서 사람들이 올리려고 하는데 깃발이 저쪽으로 이동하니까 딴지에서 오신 분들은 저쪽으로 나가겠다고 딱 했는데 그때 우르르 빠져나온 거예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30명이 네. 넘는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네. 그 모르고 그냥 깃발만 보고 그다는 걸 알고 이제 뒤에서 합류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하셨고 전체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는 최근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죠. 네, 계속 줄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계속 줄고 있죠, 사실은. 네. 네. 1차 때 그때 이제 그 백남기 선생 쓰러지고 난 다음에 2차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는 것 같았는데 그다음 또 이제 오히려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네.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죠. 예. 그리고 그때 3차 총궐기 때 이제 새로운 깃발을 가져가려다가 네. 그게 또 뭐 문제가 있었죠. 그때 네, 뭐 인쇄업체에서 네. 값을 잘못 입력을 했는지 네. 그 원래는 똥색 깃발을 만들려고 했는데 똥색 깃발로 만들어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희 홈페이지 색깔을 네. 반영해서 네. 그래서 네. 뭐 딴지를 쓰지는 않고 딴지를 네. 좀 더 나타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똥색 깃발을 딱 썼는데 녹색 네. 깃발이 나왔어요. 네. 빨간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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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어버이 연합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쓰기만 못해서 그냥 전에 있는 작은 깃발을 벙커에 놨던 거를 회수를 해서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다시 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또 참가를 안 하시더라도 또 몇몇 분들이 또 후원금을 좀 주시고 그랬었나 봐요. 아, 네. 그 지금 아까 좀 전에 들려주셨던 그 스누피엔 나비님이 네. 제일 처음으로 후원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 후원을 내가 지방에 있어서 못 나가고 어려워서 못 나가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집회 시작할 때 뭐 생수라도 준비하고 뭐 조그만 초코 과자라는 것도 준비를 네. 하니까 금액이 조금씩 나가니까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라는 앱을 하나 써가지고 오픈을 해놨는데 그게 그걸 쓰지 않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창구만 하나 열어놓는다는 심정으로 그걸 열어놨거든요. 네. 근데 스누피엔 나비님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넣어주셨죠. 처음으로. 네. 그 돈이 뭐 많고 적고 간에 어쨌거나 그런 돈을 받으면 또 뭔가 좀 이렇게 부담 같은 거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조금 부담이 되는데 네. 일단 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보다 더 쓰면 돼요. 아, 본인이? 누가 봐도 네. 그거보다 더 썼다라는 게 네. 명확하게 드러나면은 저는 이제 부담이 될 게 없죠. 대신에 제가 5만 원 쓰는 것보다 5만 원을 받아가지고 13만 원을 쓰면 누가 봐도 의욕은 별로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의욕의 부담도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더 나가는 부담도 있잖아요. 네. 아, 저는 뭐 이제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데 쓰는 거니까 조금 더 보태서 쓰는 김이고 그 밖에 다른 분들도 뭐 회식 자리에서 멍군 씨라는 분이 한 10만 원 주려고 하는 거 거절해서 5만 원만 받고 그리고 저희 집회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 그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도 많이 있어요. 네. 초록부원님이라고 그 흰머리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도 현장에 나와서 이제 집회를 참여하시고 행진대를 빠지시면서 후원금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깃발도 크게 만들 수 있었고 다른 행사에 조금씩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드님처럼 이렇게 실물을 보시는 분은 돈을 받으면 모를까 자기 돈을 이렇게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게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볼까봐 혹시 돈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미리 오히려 더 조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힘들어서. 그렇죠. 오래 가는 게 중요하죠. 물론 저도 소시민이고 네. 마이너스 대출하고 갚아야 되는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이라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소시민이고 그냥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 효과가 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고 네. 그래서 뭐 컵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고 그랬었죠. 컵도 네. 팔았었죠. 네. 이때는 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집회에 참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번 참석한다고 세상이 단번에 바뀌는 일은 없다. 비뚤어진 언론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서주는 일이 적다. 평화와 준법만 외쳐서는 목소리가 닿기 어렵다. 지난한 행진을 또 계속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개인의 역사에 또 한 획이 그어지고 이러한 경험이 공유되고 또 다른 작은 동요가 일어난다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플러스 원은 그렇게 시작되고 같이 걸었던 이들에게 전해졌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이건 본인이 직접 쓰신 거죠? 네. 좋더라고요. 전문 직군이 다 됐어요. 아이고. 어쨌든 네. 의도가 그런 거니까 의도를 녹여서 글을 쓴 건데 네. 후기를 올리는 것 자체가 참여를 하지 못했더라도 가급적이면 네.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쓴 후기를 올리면 뭐 게시판에서 항상 그러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뭐 미안하다고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좀 그런 게 네. 어쨌든 글을 봐주고 추천을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남기셨으면 동의를 하시는 거니까 네. 그냥 이런 게 없었으면 몰랐을 거를 이제 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후기를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행사를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 거기서 100명이 나오든 1000명이 나오든 어쨌든 온라인에서도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왜냐하면 그 글을 본 거랑 안 본 거랑은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네. 방송에도 네. 거룩해지고 있어. 지금 아직 남은 게 많기 때문에 네, 뭔가 네. 자꾸 이렇게 뭔가 너무 거룩한 일을 너무 네, 남발하지 말아주세요. 네. 듣다 지쳐 이러다. 제가 지금 그리고 걱정되는 게 목소리가 안 좋아서 네. 어저께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네. 목소리가 자, 안 좋다고 하자. 이제 4차로 넘어갈게요. 네. 2월 27일 올해죠 이제 이게 가지고 꽤 최근 일이죠. 네. 예, 2월 27일 4차 총궐기 때 이때는 또 산자였다르다. 이건 너무했어. 산자였다. 저도 모르게 자꾸 비장해져. 네, 산자였다르라. 나는 아무튼 그런 포스트 티저를 막 올리시기도 했었고. 그 어디 정모에서 그 사진을 보시면서 아우 무슨 IS 같다고 진짜 테러리스트 그렇죠. 됐다고 깃발 들고 있는 뒷모습이었었네요 그때 앞모습 예. 아 앞모습이었나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때 굉장히 고생하셨더라고요 도보 행진 예. 이게 그때 과천부터 가셨던 거예요 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비장함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점점 커져 지금 보면 고생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터지면 안 돼요. 풍선도 이렇게 적절한 크기로 갖고 놀아야지. 이때 도보행진을 하셔갖고 그때 이제 전남 보성에서 출발하셨던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합류를 하셨던 거였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 이제 그 스케줄이 전남 보성에서 과천청사, 사당역, 중앙대, 시청까지. 이제 그게 17일부터 이렇게 하루에 계속 이동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어디서 모여서 또 걷고 어디서 모여서 또 걷고 이런 식의 행사가 있었는데. 네. 너무 이렇게 그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좀 더 어쨌든 그 시청에서 모여서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앞에 일정을 해갖고 네. 여기서 같이 하실 분들은 오시고 저는 시작 위치에서 원래 처음에는 제 체력이 보시기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산을 산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딱 봐도 네. 그 저질 체력일 것 같아요. 컴퓨터 이렇게 키보드만 끄고 계시고. 네. 저도 백패킹을 하긴 하는데. 아, 그러세요? 네. 1년에 한 4번 정도 진짜 큰맘 먹고 한 번씩 하고. 네. 그러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제 체력을 생각해서 남태령 위에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네. 남태령 위에서 시작하면 사당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가면 되니까 거리, 네. 난이도가 좀 짧아지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네. 그 전날 좀 일찍 잔 것도 있지만, 새벽 4시에 이렇게 딱 눈을 뜨더라고요. 4시에 눈을 떠서. 그때부터 이미 비장했어. 너무 비장해. 새벽 4시. 얼마나 비장하게 시작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때 그 카메라 네. 중계 리그를 하니까. 네. 그쵸.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방식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진만 찍다가 이때부터 현장 중계가 시작이 네, 아프리카 생중계 하셨죠. 네, 아프리카 생중계. 전에도 생중계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해볼까 해서. 카메라 가방 뒤에다가 리그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손을 안 대고도 그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는 거를 PVC 파이프로 자작을 해서 네. 카메라를 매달고 근데 그것 때문에 화면이 엄청 흔들렸어요. 루리엠 유저 같아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되게 어렵진 네. 않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원래 짐벌 있으면 좀 덜 흔들렸을 텐데 이렇게 금액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고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저는 솔직히 하다 힘들면 중간에 이탈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합류를 한 식으로 해야지. 근데 걷다 보니까 그냥 계속 따라가게 됐어요. 나중에는 좀 약간 발목도 좀 삐그덕삐덕거리고 이제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좀 끼쳤는데 네.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할 만은 했어요. 그리고 사당부터 또 합류해서 같이 걸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이 사당에서 한 세 분 정도 합류를 해서 같이 걸어가게 되니까 저희가 중앙대에서 점심을 거기 밥통에서 나오셔갖고 갈비탕을 제공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소풍 나온 것처럼 햇볕도 좋고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사람들이랑 점심도 먹을 수 있게 됐고 밥도 얘기는 많이 주고 밥을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해요. 이거 혼자 먹는 거냐고 정말 세 번 물어보시고 막.
경쟁심 생기는 게 그때 네. 남자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아톰님 계셨고 미나리 김밥님 계셨고 멍구씨님 계셨는데 다 저보다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날씬한 단원들이 경쟁심 생겨서 맞다고 빨리 먹고 막. 원래는 이때 저도 그 한번 참석을 하려고 했었어요. 같이 그 같이 인사도 좀 드리고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이제 그 이사 문제 때문에 네, 그 걸려갖고 제가 이때는 인사를 못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26일 날 이제 오차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네. 당연히 나가시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규모나 이런 부분 네. 자꾸 그런 고민을 하면 힘들어지니까. 네. 뭐 저 나름대로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부담을 덜고 나오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되면 저 스스로 또 피로감이 좀 있어서 좀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 말씀들이 좀 원래는 끝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꽁지머리님한테도 여쭤봤던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 꽁지머리님은 그나마 테드님이나 아니면 딴지 행동당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테드님도 꽁지머리님과의 인터뷰 얘기를 듣고 나서 영향을 받고 플러스 원이 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역할, 그 굉장히 외로운 거잖아요. 아,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막 발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걷고 코피가 터지고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누군가가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나도 플러스 일을 할래요라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게 계속해서 좀 뭔가 마치 회사의 매출이 이렇게 증대가 되듯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면 또 할만할 텐데 또 꼭 그렇지도 않고요. 네, 이런 상황에 당연히 뭔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에? 저는 뭐 그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 요 어저께 있었던 1인 시위 때도 굉장히 놀랐던 게 어쨌든 이틀 전에 공지가 올라오고 참여자를 받았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주자가 오셔서 네. 한 6명 정도가 오셔서 자기 시간을 솔직히 2시에 시작하거나 4시에 시작하는 이런 취약 시간대에는 오신다고 해도 정말 오실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도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거기서 1인 시위를 하는 게 사실 집회를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과연 오실까 싶었는데 정말 놀란 게 새벽 2시에 오셨던 중간생량님이라고 계셨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 그래요? 누가 와서 말을 거시길래 저는 멀리 있어서 몰랐는데 네. 여자분이셔가지고 아 진짜 더 힘든 걸음을 해주셨구나.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앞에 서신 분들, 뒤에 서신 분들 예를 들어 고소한 내고밤님은 전날 오셨다가 다음날 또 오시고 그리고 그 끝에 사진에도 보였던 그 국민 씨라는 친구는 4시에 시작할 때 왔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야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엔딩까지 같이 그 서기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지금 닉네임을 제가 총 기억해드리기는 어려운데 자객분들이 한 25명 정도 가까이 오셨던 것 같아요. 아, 중간중간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수르피엔 나비님도 어제 광화문에 오셨었어요. 정불 쪽 분들이랑 뭐 저는 정불 쪽 독두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분들 사고 하시셨나요? 아 걱정된다. 독두 분들을 뵙기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게시판도 잘 들어가진 않아요. 무서워서 네. 가끔밖에 안 들어가 보는데 아, 정말 안광이 막 갑자기 나한테 토론을 시작하고 이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 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런 막 포스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고. 지방에서도 올라오신 분들, 뭐 수원에서 올라오신 분들 잠깐이라도 들리려고 수원에서 거기 오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지금 전체 규모로서는 조금 몇 명이 빠지거나 약간 그런 거는 있지만 네. 또 고마운 게 계속 꾸준히 나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런 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참가하는 데 의의가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 딴지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버티고 했었던 게 대단한 사명감은 아니고 정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정 때문에. 정. 남아있는 사람들 정. 이걸 알아봐주는 사람들 정. 응원해주는 사람들 정. 결국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이쯤 아직 지금 테드님이 해오신 그 업적에 지금 아직 반도 안 왔어요. 4차 총궐기 끝나고 그다음에 또 일본 대사관 앞에서 네.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도 참석을 하셨었죠. 네. 참가하고 후기도 한번 남기고 그때 그 전날인가 아마 대학생들이 그 대사관을 네. 침입을 해서 저는 구속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를 하고. 여대생들 모임이라서. 아, 여대생은 굉장히 많아. 여대생도 많았고, 뭐, 남대생도 네. 많았고. 아, 너무 근데 초췌해 보이고 너무 불쌍했어요. 네. 아, 농담이에요. 내가 욕먹겠다. 너무 미안했어요. 아, 뭐, 다 이뻤어요, 진짜. 근데. 네, 그렇죠. 너무 이쁘고 고왔어요, 진짜. 네. 네. 그러고 나서 또, 그때 또 꽁지머리님과 또 함께 봉하마을 참배. 네. 아, 그 이후에. 버스 목욕도 하고. 예. 그때 또 이제 노란 리본 클럽하고 또 같이 이쪽 네. 합당이죠? 같이 연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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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대연정이라고 하려나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머그컵을 직접 제작을 해서 네. 네 머그컵을 제작을 해서 그냥 전에 한번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글을 한번 올려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반응이 너무 괜찮아서 BOP는 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본 거예요. 사실 무서웠잖아요 그때. 그렇게 느껴졌어. 안 팔릴 때를 경우에서 대책도 세워놨었죠. 아. 안 팔릴 경우를 대책해서 노트북 하나 처분해서 그 돈으로 네. 이제 하니까 망할 일은 없다. 그리고 딱 봤을 때 BOP를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BOP만 넘으면은 뭐 그냥 저한테는 그 실패가 아니니까 그냥 시도 자체로도 신선한 거니까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 네, 깔끔하게. 네, 아 오늘 한번 네.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정신이 네. 없어서.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에 땅게 똥땡이님이랑 아. 예, 좀 컵 나온다고 상품. 네 거기 뵙기로 했는데 노란 리본당에 저도 이제 그 일러스트 아마 고소한 레고밤님인가. 아, 고소한 고래밤님. 예. 유산익. 일러스트를 좀 정식으로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장난인데 그거는 좀 더 진지하게 오리지널 굿즈 느낌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아, 고밤님 그 그림 말이죠. 이렇게 그 노란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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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라왔다가 비공개로 한번 딱 다시 내려갔는데 어, 그랬어요? 다시 지워졌어요. 약간 그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피드백 받고 한번 더 올려 주시고. 네, 아마 수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 뭐 운영에 관련된 거는 아니니까 뭐 어드바이스 몇 가지만 드렸었고 무슨 촬영 같은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품을 소개하는 네.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네. 경쟁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아. 좀 남은 수량이 있는데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겠다고 해도 꼭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럼 큰일 나잖아요. 네. 아 그것도 사비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네. 수량도 작지 않아요. 네. 본인도 이렇게 머그컵을 제작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걸 좀 사주십사 곱신곱신하 하면서 정말. 아 그거는 재미로 그런 거죠. 아, 약간 예, 엄살을 부린 예. 거죠. 아,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제 노란 리본 공작소에 또 이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그건, 네. 그때는 뭐 제가 주최가 아니고 저는 이게 말하자면 취재차 이렇게 같이 가서 네. 원래 후원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네. 그 원래 그 땅게 똥땡이님이 거기서 이제 노란 리본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네. 노란 리본 나눔을 하다 보니까 공작소랑 계속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네. 연락을 하게 되는데 거기 상황이 자기 생각보다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지금 간식 같은 것도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간식도 모아서 좀 가고 싶다 해서 같이 단체로 방문을 해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상황이 뭐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전자레인지도 하나 없고 네, 그 아무것도 안에. 없었어요. 그게 네. 지금 멀리서 보면은 그 노란 리본 공격소가 무슨 뭐 컨테이너 패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그 천막에다가 네. 가벽을 네. 붙인 거예요 앞뒤로 그리고 문만 이렇게 튼튼하게 달아가지고 좀 드나들기 쉽게 한 거지 네. 겨울에는 우풍도 심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그때 인터뷰에서 한 거지만 그 리본이 계속 딴 데서도 만들고 있었던 게 조금씩 없어지고 그게 네. 중앙으로 그게 집결이 되다 부하가 몰리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그 부자재만 사서 쓰는데도 100만 원이 후원이 들어오면 150만 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준님이랑 똑같네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거나.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웃긴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아픈 거죠. 네. 이제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도 후원금을 가지고 그 후원금보다 더 자기 사비를 털어서 쓰게 되는 그런 거를 또 도와주는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타드님이 거기 노란 리본 공작소 방문하신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굉장히 빠르다. 유행이 빠르고 도입이 빠르다. 그 무시무시한 속도만큼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들 역시 많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나쁜 거는 덮고 가는 비논리적인 외면의 정서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버텨내는 자원봉사자들이 아직 길 위에 있다. 우리의 후배와 친구의 엄마들이다.
얼마가 될지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던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일들. 아직 진행 중이고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는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모신 테드님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디 뭐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기자도 아니고 저희 게시판에 그냥 유저분이세요. 뭐 네임드라고 할 수 이제 네임드가 됐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온갖 재밌는 글들과 아니면 많은 댓글들 뭐 이제 그런 걸로 네임드가 되신 게 아니라 네. 이런 어떤 자학에 지금 보시면 활동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민중총궐기부터 4차까지 그리고 일본 대사관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 뭐 봉하마을 참배 누란리본 공작소 방문 지난 2015년도 한 후반기부터 2016년 초에 있었던 각종 정치적인 사건들과 그 결부될 수 있는 온갖 사건들이 지금 테드님과도 관계가 있어요. 바로 엊그저께는 예, 그 필리버스터와 관련돼 갖고 네. 광화문에서 24시간 밤샘 시위도 하고 오셨었고 그렇다고요 그냥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 나쁜 나라 네. 영화 아 그렇죠 나쁜 나라 상영회가 있었죠 네, 나쁜 나라 상영회도 있었고 네. 국제 엠네스티 유령 집회 참관도 있었어요 아 그거는 잠깐 들린 거고요 이력서인가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안 생겼죠. 나쁜 나라 상영 네.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깊었다고 아, 생각이 되는 게 네. 그때 그 노란리본 클럽하고 같이 일을 진행한 건데 네. 사람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때 많이 제가 하는 일들이 참 그런 게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익으로 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는 이제 딴지 자유 게시판에서 뻘글이나 네. 이런 것도 즐겨보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지는데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면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행사고 강제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생각 있으면 우리끼리 그냥 영화 하나 봤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제 단체나 그런 아니면 뭐 그야말로 이런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했을 때 참여하고 싶어도 그 집회가 너무 비장하거나 아니면 너무 올바른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내가 가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관심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뭘 할 수는 없는데 괜히 뭐 갔다가 뭐 폐만 끼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거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희 이제 게시판에 테드님 같은 분들 뭐 딴지 행동당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한번 뭐 친목질 겸 뭐 해갖고 한번 시작을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까 네. 업적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민망한 게 뭐냐면 네. 사실 여태까지 한 것들이 제가 잘해서 뭘 한 게 아니거든요. 다 참여로 한 거라. 다 이렇게. 제가 혼자. 재수없어. 뭐. 물론 제가 수고가 되게 많았지만 네. 제 스스로 수고가 많았지만 네. 어쨌든 참여로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네. 그 업적이라고 하기가 참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오늘 방송 진행하고 인터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가뜩이나 또 엊그저께 밤새고 애를 쓰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난처럼 마치 뭐 안 생긴 데는요 어쩐 데는 이렇게 뭐 폄하하듯이 뭐 말장난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한 네다섯 번째 보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 뵀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이렇게 딴지 행동당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런 걸 전면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드셀까. 무서우셨군요. 네, 그런 게 만들었다고 하셨을 때 아우 이런 거 무서워 싫어 네. 공개만 네. 해서 그렇게 기억나시죠? 말씀하셨어요. 아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또 많이 겪기도 했고. 네. 근데 아무튼 오늘 또 뵈니까 역시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강도가 강해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쉬엄쉬엄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너무 많이 드리면 본인이 또 막 너무 울컥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네, 오늘 저도 좀 방송 진행이 좀 약간 힘들기도 했었어요. 워낙에 그 미안한 분이 또 오셨기 때문에 네. 그 꽁지머리님 이후로 네. 저는 좋아요. 네. 그래요. 뭐 이거 한다고 뭐 이렇게 방송했다고 해서 또 뭐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테드님처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분이 계셨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방송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아, 너무 재미없을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방송도 다 끄실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공기처럼 틀어놓고. 네. 그 커플도 생긴다는데 뭐. 그것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생각보다 정말 딴게이 취자분들은 미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네, 진짜 네. 어제 경험했어요.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지 애비를 배신하고. 자, 이제 뭐 앞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 게 또 그러면은 5차 말고 또 다른 것도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이제 5차가 있고 네. 4월 중에는 팽목항 단체 방문을 원래는 3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5차가 3월 26일에 생겨서 네. 시간이 약간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2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네. 2주기 가 되면 그때 또 행락철이고 그 2주기에 너무 가깝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해질 수 있어서 네. 3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일정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팽목항 정도 다녀오고 5월 이전에는 광주 묘역을 한번 다녀올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고 네. 저는 그 중간에 좀 재밌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침묵이나 아니면은 좀 더 라이트하고 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의미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좀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네.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나 정도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팽목항이나 광주나 그런 데를 갔다 오면 뭐가 달라지나? 라고 물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그 이런 지금 것들을 하는 게 저는 지난 대선 때 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총선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꽁지쌤이 말씀하셨지만 어디를 갔다 오게 되면 조금 마음이 좀 생겨요. 마음이 좀 달라져요. 내가 현실을 직접 보는 거는 네. 전하고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개인의 계기가 나한테도 영향을 주고 내가 평소 대화하고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어떤 계기가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작지 않는 일인가 싶어요. 네, 작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세상이 달라지는 건 모르겠는데 나는 달라질 수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나나 내 주변이 조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나 보네요. 세상은 달라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갔다 온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네. 그 말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자, 뭐 다른 분들 혹시 또 저도 태드님 되게 너무 여러 번 봐가지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네. 이제 자주 오게 돼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뵀던 것 같아요. 막 일하고 네. 있으면 뒤에 막 지나다니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하이피델리티 네. 또 번개 또 가서 식사 한번 하기로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딱 좋다 분위기가 녹음하기가 네. 아, 정말 딱 조용하고 조용하네요. 이제 딱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제 딱 종료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뭐 하실 말씀 뭐 해주시죠. 저는 그렇거든요. 20대 때 그 야근도 많이 하고 아무것도 못 즐기고 좀 지낸 그런 게 있는데 20대 후반부터 캠핑도 하고 제가 생각한 30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래도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개인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보다 뭐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신념이 있으면은 좀 더 많은 개인한테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안 생기는 거 신념이라도 있는 척해야 신념 있게 안 생기는 거. 아,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나가서 이제 여기 충정로에도 맛있는 밥집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가서 점심 식사 좀 하시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 앞으로도 분명히 지치실 수 있을 텐데 그 지칠 때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좀 쉬셔도 네. 네, 좀 쉴 때는 좀 쉴 수 있는 그럼 그렇게 좀 오래 갔으면 마치 저희 그 게시판 방송처럼 네, 네, 별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그냥 쭉 하니 오래 가는 네, 그런 테드님으로 앞으로 또 게시판에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회에 참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참석한다고 세상이 단번에 바뀌는 일도 없습니다. 비뚤어진 언론은 우리의 주장을 써주는 일도 적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준법만 외쳐서는 목소리가 닿기 어렵습니다. 지난한 행진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사에 한 획이 그어지고 이러한 경험이 공유되고 또 다른 작은 동요가 일어난다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더하기 1은 그렇게 시작되고 같이 걸었던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전해지기 바랍니다. 이상은 오늘 인터뷰해 주신 테드님의 말씀이었습니다.